이거 해남부에서 국비로 하천 자연재해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환경부도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갖고 가급적 공사 기간에 주민들 교통량 평가라든지 그다음 공사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음 진동 그다음 분진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압을 해서 전세 파쇄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 슬러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언급을 좀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교통이 공사 전이나 전후나 저는 크게 변동이 없이 결국은 이 지역은 교통 대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한천을 곱게 하나 뜯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제주에서 일어난 모든 그 토목공사는 다 대부분 반환경적인 공사로 일괄을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시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았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청정의 섬이라고 이렇게 떠들지만 실제로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반환경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전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천만큼은 가급적이면 어떤 공법으로 정확하게 할지 이런 주민들 우려한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천 현장은 좌우 양측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기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고요. 고위에 선마트 옆에 빌라도 있고 국민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제 현장에 와서 계속 사이에 도서를 검토 중에 있고 어떤 공법으로 현장에 시공이 임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필소 공법으로 커팅하고 유압 파쇄 공법으로 가장 성의적인 유압 파쇄 공법으로 파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이제 하천으로 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2차적인 방안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소음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 판넬을 3m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상던지망을 1m, 3m 높이로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용관계들은 주변에 차단시설을 2차적으로 또 할 겁니다.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본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본공사가 이제 착수하게 되면 우선 한전, 전주와 KT통신매널 등 지상물들이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 이설이 되고 난 다음에 우오수관, 상수도 등을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설이 끝나고 나면은 교량 철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공법을 어떻게 할 건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에는 없지만은 노후주택들 문제 때문에 이 주택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현장에서 최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건물 사전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 업체가 건물 현 상태를 파악하고 균열관 부분들은 균열계에 설치하고 공사계 설치하고 소음 진동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내에서 시험실에서도 저희 감리단 입회하에 주기적인 소음 진동 측정을 할 겁니다. 지진치 내에 관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소음 진동이 일어나는 작업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추후 검토를 통해서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